반갑습니다. 고사장하고는 뭐 여러 번 됐다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좋은 작품 가지고 나오셨네. 그리고 사장님 농장을 다 하셨네요. 이 더운 여름에. 저, 왜 보기 안 좋습니까? 외식합니까? 생일이신가요? 생일 때 뭐 네. 넥타이 메고 정장합니까? 아유 그러면요. 고사장 내 저 네. 고려대학교 부산 교우회 회장 한 거 알아요? 아이고, 그 얘기를 왜 인정하십니까? 그럼 전문입니다. 작년까지 네. 고려 부산 교우회 회장 했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오늘 서울에서, 그 총회장님, 성명호 총회장님 내려오시고, 네. 또 금년에 신임 김동원 총장님도 같이, 그, 내려오셔가지고 예. 보좌진들하고 같이 한 12명 왔더라고. 아이고. 내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금배사도 했어 내가. 아,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장 박시장 예. 같은 고대 동문이잖아요. 예. 그럼 예. 그 내가 지금 김동원 총장하고 78학번 동기거든. 예. 그건 안 오실 수 없고. 그럼 2030 그 엑스포 관계 때문에 요새 엄청 바쁘시거든. 그래도 뭐 그 바쁜 짬을 이용해가지고 와서 한 2시간 가까이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그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이고, 그 졸만 하시네요. 집에 가서 뭐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예. 그냥 이대로 왔습니다. 아이고. 예. 괜찮아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자. 어떻게? 네, 이거는 이제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저는 원대 유리홍. 예. 이거는? 예예, 원대 유리홍, 뭐 류화 원학문 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원대 남유 백룡, 예. 파초문 화영 반 이렇게. 뭐 다 아시면서 뭘 말라고 들고 왔노? 예, 뭐 사랑하고 싶어서요. 이거 해제 유물인 건 압니까? 예, 예, 예. 저도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제가 이제 해제 유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보기만 하면 이제 제가 이학만 봐도 이 해제 유물인가 이렇게 예, 느낌으로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 원대 건 맞아요. 예. 남유, 백용, 예. 용이 희잖아요. 그죠? 예, 예. 백용, 화형반입니다. 예. 이, 여기가 다 꽃 입술 모양이죠. 예. 꽃잎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남유, 백용, 예. 화형반. 예. 화형반 지금 대반인데 예, 예. 몇 센치쯤 되나요? 이게 42.5cm입니다. 이게. 그러게 커요. 예. 제가 재봤는데 42.5가 됩니다. 자 보세요. 예. 이게 파초문입니다. 예. 예? 예. 12개거든. 용은 운용문이 이래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이거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그 흰 그 부분은 다른 걸로 가려놓고 종이로 가려놓고 또 파초문도 가려놓고 그 위에 유약을 이렇게 시우해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 그래야 이 흰색이 그냥 그대로 남지 아니, 않겠습니까? 두운 구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백유로 백자로 한번 굽고. 아 예예. 네? 예. 그다음에 남유로 가지고. 이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을 남겨놓고 예. 시유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뭡니까? 용이나 파초잎에 색인문이 들어가죠? 예, 예. 양각, 음각으로 예, 예, 예. 팠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었어요. 예, 디테일하게 예, 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건 맞아요. 예. 원후기입니다. 예. 원나라는 1206년에 징기스칸이 천하 통일하고 난 뒤에 예. 1260년까지
몽골이란 나라로 계속 내려왔어요. 오다가 첩이 1260년경에 뭡니까? 쿠빌라이 칸, 홀필렬이라고. 그분이 대원이라 해가지고 원의 초대 황제예요. 그래 쭉 내려오다 한 30년 했어. 30년. 쿠빌라이 칸이 한 30년 했는데 그때는 연호가 지원입니다. 어떤 원자. 그러고 난 뒤에는 계속 서로 네 분이 있어가지고 황제가 한 일곱, 여덟 분 바뀌었어요. 그래 오다가 마지막 황제가 순제라고. 그거는 연호를 뭐냐 뭐 지원에서 지정으로 지정, 씁니다. 발을 정자. 이게 지정 때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한 해제유물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완전 원나라 말기거든요. 원나라 말기니까, 1360년대. 이쯤 원나라 완전 말기입니다. 1368년이 원나라가 망했잖아요. 명한테 정부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 해제 유물도 보면은 청아백제가 잘 없어요. 용천요가 아주 희귀해요. 용천요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유리홍도 잘 나오지도 못한데요. 유리홍도 귀합니다. 그 원나라 때 기물이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온 거는 거의 다 말기입니다. 저쪽에 그 책 한번 줘보세요. 그 뒤에 책이 있어요. 요거. 그거 두 권 다 꺼내보세요.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우리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요. 원나라가 초기에는 전부 다 남송 도자기 모방하고, 북방의 자주요 모방하고, 남쪽에 뭡니까? 추부 백자라 해가지고, 백자를, 번창요라든지, 이제 이런 푸주요라든지 이런 데 그 모방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용천청자가 대세를 이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 해제 유물도 보면 큰 남방청자다. 그 용천청자 보세요라고요. 자, 여기 중국 도자전집 중에서 전집. 출토품만 정리를 해놨는데 상이고 하잖아요. 원나라 기 두 권이 있는데 앞에 거 보세요. 여기에 이런 거 있나요? 유리홍 없어요. 청화 없어요. 이곳에 전부 용천청자. 용천요게 초기에는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자주요. 자주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주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쪽에 이거 보세요. 부주요. 이런 것들 경덕진요. 다 이런 거예요. 이건 길주요. 길주요. 송대 길주요 가지요. 그거를 그대로 모방해 뺏기가 이래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보면 이렇게만 생긴 거는 다 송, 남송 때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노 아니요. 원 때도 엄청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원나라 사람들이 한족들 물건들 엄청 없애고 파괴하면서도 보세요. 전부 이렇잖아요. 균요도 많이 있네요. 균요도 남방균요입니다. 방균입니다. 북방균요 뺏기가지고. 북쪽에 정요 뺏기고. 자주요 뺏기고, 그 다음에 균요 뺏기고, 남쪽에 길주요 뺏기고, 용천청자, 월주요, 전부 보세요. 이런 거죠. 월주요 계통. 이거는 말이요, 우리가, 당나라는 선비를 뽑을 때 시로 하고, 송나라는 사로 했거든. 원나라는 희곡입니다. 원나라 사람 북방 민족들 글도 모르고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이야기 글 소리만 나오면 머리 아픈 거예요. 판소리나 이 노래 경극도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연극이 제일 편한 거예요. 보세요. 무대 연극 무대잖아. 이 비계거든. 백자거든.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그런 그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쿠빌라이 때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한 거예요. 말기에 와서, 원나라 말기에 와서 다 맺는, 보세요. 없잖아요. 원대 출토품 다 해놨는데, 있어요, 이 비슷한 거? 그러게요. 없어요. 저는 상당히 귀한. 없어요. 자, 끝에 오면 있습니다. 끝에 오면 조금 나옵니다. 조금.
이보세요. 전부 이런. 이것이 유리홍의 시작이요. 예, 예. 고도자 형태를 띄고 있네요. 그럼. 조금 나오잖아. 예. 조금 색깔이 나오잖아. 자, 청화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 말기, 거의 말기 다 와서 나오는 거예요. 청화가. 보세요, 예, 예. 청화. 나오잖아요. 예? 예. 청화는 이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홍무영관. 명나라 홍무영관에 이전되는 거예요. 예. 홍무가 주원장이잖아요. 주원장, 예. 1368년에 명나라가 시작됐는데 한 30년간 예. 그 다음에 손자인 금문이 4년 그 다음에 영락이 22년 그 다음에 홍치가 1년 선덕이 10년입니다. 선덕 연재하고 영락대가 명나라 도자기 전성기잖아요. 예. 그거에 보세요. 전부 다 원나라에 보죠. 이쪽 오면 이제 약간 청화백자 말고도 색깔이 나오죠. 유리홍이잖아요. 예. 유리홍이 이래 어둡단 말이에요. 원나라 때. 이렇게 어둡단 말이에요. 예. 이게 최고의 작품인데 원나라 이 깃대발이 이거 수치고는 수구 최고로 훌륭한 작품인데도 색깔이 이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만큼 못 나와요. 원래 예, 유리홍 자체가 서성이가 아주 최고로 불 조절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예. 이 나오냐. 끝에 가면 비로소 요런 정도 나오고 예. 요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남유. 예. 남유. 그죠? 예. 남유는 거의 엇비슷하죠? 예. 유리홍 이 발색 못 따라가요. 예. 어둡습니다. 예. 어둡습니다. 나는 이 유리홍 딱 보면 이 원대 건지 명대 건지 대부분 구분합니다. 유리홍이 굉장히 좀 색이 많이 좀 침침하고 좀 대색 좀 발색이 어둡습니다. 예, 조금. 그래서 내가 그냥 설명하면 또 고사장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아, 자료를 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원나라 때 건 맞습니다. 예. 원나라 말기. 원나라 아닙니다. 아. 예. 이거는 영락 아니면 선덕 때입니다. 아. 명으로 가야 되네. 홍건 영홍 선정경이잖아요. 그죠? 예, 예. 어? 예. 천순 홍정 가룡만. 네. 그래서 만력대까지 나가고 나머지는 태창 청계로 해가지고 숭정 때 나라가 끝난단 말이에요. 열일곱 황제로서. 네. 그런데 이 명나라 때는 기물이 보면은 홍무 때 청화백자나 유리홍을 제대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요. 색이 굉장히 연하더라고요. 희끄물이 네. 안 나와요. 아무리 네. 만들어도. 네. 네. 그런데 이제 금문 4년 지나서 영락제 때 되면 본격적으로 청화백자가 자리를 좀 잡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리홍이 영락제는 네. 제대로 발색이 나와요. 네. 선덕제 오면은 네. 유리홍이나 청화백자나 네. 엄청 색깔이. 청화백자 가장 그 꽃을 이룬 시기가 아마 선덕대로 봐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선덕제 10년이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영락 아니면 선덕. 선덕이다. 예. 절대로 원 아니다. 원 예. 이런 색깔 못 낸다. 이 말입니다. 예. 보세요. 내가 증명해 줄게요. 예. 이 바닥 보세요. 예. 유약이 없죠? 예, 예. 저녁에 원대. 기억. 원대는 유약 없습니다. 예, 예. 기물이 크기 때문에 유약을 바를 생각도 안 하고 예. 그 정도 정밀하지 못합니다. 예. 단 백자는 순백자 있잖아요. 예. 추부백자. 그렇지. 예. 불양 자국을 통해서 소위 관요백자, 예. 추부백자는 바닥에 시유된 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대접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요거 봅시다. 예. 요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유약 발렸잖아. 유약 발렸잖아요. 예. 이 밑에 유약 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명대로 보는 거군요.
명예 유약 없이 예. 절대 이렇게 기물 만들고 안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뒤에까지도 화문을 다 둘렀잖아요. 예. 뒤에까지도 화문을. 보세요. 원나라 때 그 뒤에 문양 안 둡니다. 그렇게까지 둘 만큼 기술적인 그게 안상한다고. 예. 참 아름다워요. 이거는 남유를 백자로 한 번 굽고 그 다음에 남유를 퍼버가지고 굽고 딱 두 번 굽었는데 어? 예. 그럼에도 심플하잖아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거는 예. 백색을 한번 1차 굽고 예. 이런 유리온 800도 이상 올라가면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못 올립니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문양이 유리홍, 유화, 예. 버들나무. 버들나무잖아요. 예. 유화, 연당이잖아요. 예. 보세요. 연꽃. 연꽃이 쫙 늘어져가 있는데다가 원앙도 원앙이 두 마리 딱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네. 굉장히 그 문양이 유리홍, 발전했네요. 유리홍, 유화, 연당, 원앙문, 대반. 그러면서 뭡니까? 밖에다가 또 전지화연. 이렇게 꽃을 둘러놨단 말이에요. 예. 국화 예. 같기도 하고요. 예. 연꽃 같기도 하고 연꽃. 모란 같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둘러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는 여기다가 또 보세요. 또 전지문 둘러놨잖아요. 예. 그러면서 뒤에 또 보세요. 예. 이거는 다 전지연화문입니다. 예. 다 둘러놨죠. 예. 자, 이렇게 잘 굽. 이거를 원나라에서 못 굽어요. 색깔을 이렇게 못 내요. 원나라 거는. 아. 그건 우리가 똑바로 알자고. 예. 내가 자꾸 그 고사장 작품 이래 가져오면 자꾸 헐뜯는 거 같고, 뭐 이거 아니다, 그거 뭐 이래서 하는데, 아, 예.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그래도 당시 진짜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일반 고미술 상가나 가게 가보세요. 옳은 작품 안 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해지가 됐든 출토가 됐든 지금은 출토품 없어요. 중국에 네. 출토품 어디 계세요? 묻으면 다 파묻는데 오죽하면 세계문화유산 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원릉, 서삼릉 있잖아요. 네, 네. 왕실릉들 42기 전부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존이 잘 되고. 그럼요. 예. 또, 독을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가꿔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무덤, 중국 무덤이요. 명나라, 청나라, 뭐, 청나라는 최근 때까지도 다 파봉 없죠. 다 예. 파봉 하나도 없죠. 예.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예. 모르겠어. 중국 무덤 개발자, 뭐, 진시황릉이 아직 여산 진시황릉이 아직 안 팠다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칭기스칸 무덤 못 찾아가지고 못 파고. 아직까지 그 이외에는, 못 찾았죠. 그 외에는 다 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게 한 점도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는 보세요. 42격 그대로 조선 왕실릉이 다 있잖아요. 네. 고려 왕실릉 개성에 있는 거는 이등박목이가 다 파먹었어요. 다 파가지고 청자 지구나라에 가가지고. 뭐. 그죠? 예. 선물도 하고. 동양도자 미술관에 가면 전부 우리나라 도자이잖아요. 예, 예. 중국 것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중국 거 있지만 우리나라 게 예. 6, 70%예요. 전부 예, 다 예. 우리나라 거 위주지. 뭐 옳은 게 뭐 있어. 저거는 명함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거는. 예. 아, 조선 왕릉 무덤을 누가 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꽃게 들고 달라들고. 낫 들고 칼 들고 난리 날긴데 조상 우리는 뭐냐면 조상 무덤 손대는 거는 최고로 안 좋은 거 제일 그렇지 제일 나쁜 짓이니까 제일 자존심 상하고 제일 나쁜 거 같은 유학을 해도 중국은 오랑캐들이 집수로 나라를 했고 예. 우리는 백이민족들이 계속 혈통 고려 이어서 조성하잖아 그러니까 무덤이 다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뭐
그게 서원도 마찬가지요.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 서원들 내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홉 곳인가 뭐 일곱 곳인가 하여튼 세계문화에서 등재되어 있잖아요. 예. 중국의 뭐 서원이나 백록동이나 그 뭐 유명한 서원들 많잖아요. 저 자영서원, 네. 주위 선생의 자양서원 같은 거, 백록동 서원 같은 거. 뭐, 그래, 많이 있어도 그거 뭐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됩니까?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거든. 네.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정말 우리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내게요. 네. 작품이 엄청 좋습니다. 네. 참 귀한 걸 가지고 계시네. 엄청 좋습니다. 시대는 원대, 이거는 원대고 이거는 네. 명대를 보지만 예. 정확하게 어느 황제 때, 어느 왕조 때라 그런 거는 귀에 관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예. 어렴풋이라도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나 뭐 분명히 이거는 원대고 명나라 초기 때거나 확실하잖아요. 그것만 오늘 알았어도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좋은 기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출토품이 됐든 해제 유물이 됐든 이렇게 귀한 유물은 고사장님 함부로 덜렁덜렁 팔지 말고 예, 예. 보존 잘하고 예. 두고 보세요. 예. 좋네. 나도 예.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오늘 제가 좋은 작품 보니까, 그러고 또 기분 좋은 날에, 예. 우리 고대 동문회도 같이 와서 점심도 먹고 하고 왔고, 기분 좋은 날에 기분 좋은 작품 보고,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